필러 수준은 약간 낮아진 거 맞는데 앞, 예, 한 14번에서 20번 정도나 아니면 28번 이런 문제들이 6월, 9월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쉽지 않나.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좀 낯선 형태가 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작년 6월 평가와 30번이랑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할 때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이거는 한 2, 3년 전에 이제 평가원 경향이랑 비슷하다. 지금 현재의 평가원 경향은 중상 난이도가 확실히 좀 어려운 편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평이함수들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목동종로학원 조병훈입니다. 올해 10월 연합평가 어땠나요? 30번 문제는 평소보다 좀 어려웠고 나머지 문제들은 약간 평이한 문제들이었습니다. 6월, 9월 평가원은 어땠나요? 오히려 중상위권 난이도 문제가 어려웠고요. 최고 난이도 문제는 약간 쉬운 편이었죠. 그럼 공부 방향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준비한 거기 때문에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처럼 중상 난이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중심 잃지 말고 내 공부 방향을 믿고 가시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죠.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시간 관리 지키시고요. 어려운 문제 넘기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하나 유형이에요. 100분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분 관리 연습 게을리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꾸준히 푸시고 최종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목들이랑 절대로 시간 분배 잊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 방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되는 거지 큰 변화를 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봤다고 해서 그 과목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최고의 성적을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